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약법 총론, 계약 분류,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그 계약 분류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약 분류 가지고 우리가 563조 아주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매매에서 이 매매 계약의 특질이 모든 이야기가 이 563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하고, 네, 약속을 정하고, 이쪽이 뭐죠? 네, 이쪽은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이란 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약속한 것을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재산권을 현실적으로 이전하고 또 대금을 이렇게 지급해야지 성립할까요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법전에서는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급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약정했을 때. 그래서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물, 계약이란 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성립했을 때, 약정했을 때 계약이란 뭐다? 이건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낙성 계약 때문에 이첫 번째 약정을 청약의 의사 표시다 한다면 두 번째는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낙했을 때 여기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 아니고요. 요물 계약이고 뭐다? 낙성 계약이다. 두 번째,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자,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그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다라는 말을 아주 써줄 겁니다. 효력. 그래서 갑은 뭐 달라? 여기 대금. 네.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반대 거. 네.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금 채권을 갑이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겠죠. 이쪽은 을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을이 던졌으니까 반대는 뭐죠? 어떤 채무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반대 거. 재산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네, 무가 두 개니까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세요. 약정 성립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채무를 뭐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 뭐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서로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을의 잘못으로 이 잘못을 법률 용어로 귀책사유라는 말을 써줍니다. 귀책사유로, 자,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뭐죠? 채무 뭐다?
네, 불이행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채무인계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갑이 뭘 하지 않으면, 네, 잘못이 있게 되면, 잘못을 뭐라 한다? 귀책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뭐라 한다? 네, 채무 뭐라 한다? 불이행이라고 하지요. 그럼 궁극적으로 채불이 있게 되면 마지막엔 할수 없습니다. 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채불이 있게 되면 뭐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들어가서 끝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채무불이행 때는 어차피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 이쪽은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뭐 한다? 해제. 해제해서 나중에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이쪽도 계약을 뭐 해서 끝내는 방법? 해. 제해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성계약과 뭐예요? 여기 쌍무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성립이란 이 말하고 뭐라는 거예요? 성립. 성립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잡아 보시고요. 다음에 효력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립 여기 있죠. 어차피 있는 거니까 계약의 성립. 성립.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효력. 두 가지 측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 뭐 한다? 뭔가 문제 있으면 뭐 한다? 계약을 뭐 한다? 해제. 네, 해제. 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논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책 순서도 여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6페이지 보시면 276페이지 보시면은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절 뭐다? 계약의 뭐다? 성립이란 타이틀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성립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 낙성 계약이라고 했죠. 낙성. 성립. 그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이라고, 두 번째 약정을 뭘 한다면, 승낙이라 한다면은, 네, 계약의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하고 뭐에서, 청약과 뭐에서,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서 승낙했을 때 계약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276페이지 제2절 계약에 성립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죠? 순서가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거 할 때, 서로 여러분들이 마주 보고, 예? 현장에서 자, 이것도 이런 말을 씁니다. 대화자란 말이 있고 격지자 이런 말을 씁니다. 대화자라는 것은 서로 마주 보고 그죠? 또는 전화로 그죠? 이렇게 할 때가 대화자고 격지자는 편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갑하고 을이 있으면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가 맞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고요. 쪽지로 만약에 대화를 합니다. 뭐로 대화한다? 자, 이 둘이 부부입니다. 둘이 부부예요. 자, 부부가 처음에는 알콩달콩 서로 뭡니까? 말을 잘하죠? 서로 대화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 처음엔 대화자로 갑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어느 순간 뭡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이 현상이 발생하죠?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냉장고에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쪽지 붙여놓고 나가고 다시 또 의리도 쪽지 보고서 서로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요거는 격지자가 됩니다.
말을 서로 하면 대화되지만 쪽지로만 좀 격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서울에 삽니다. 을이 LA 삽니다. 미국에 있어요. 자, 이 서울과 LA 있을 때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화로 만약에 주고받으면 카톡으로 전화합니다. 대화자입니다. 편지로 하면 격시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집에 있는 것은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멀지요. 그럼 거리가 가깝다 멀다 해서 대화자 격지자를 긁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거리가 멀다 가깝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면 대화자. 텀이 걸리면 뭐다? 격지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 공부하실 때 대화자하고 격지자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여러분들 책 잡으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거기 278페이지 보시면 278페이지 보시면 요 말이 나와요. 대화자 격지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우리 민법은 대화자, 격지자, 청약도 대화자, 격지자가 있고요. 승낙도 대화자, 격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의 성립에서는 별큰 신경 쓰지 마시고 대화자일 때, 격지자일 때, 대화자일 때, 격지자일 때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대원칙이 무슨 주의요? 도달. 이렇게 도달주의인데, 이 마지막 가서, 여기 마지막 있죠? 이 격지자는 발신 또는 발송,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이 승낙만 격지할 때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면, 청약하고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언제 성립판이냐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청약이 있을 때가 아니겠죠.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할 것이고, 그래서 대화자 간에는 언제고요?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도달이고요. 네, 격시자는 무슨 주의다? 네, 발신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뭔 소린가? 네, 이런 얘기예요. 갑이 청약을 했을 때 7월 10일까지 답장 달라라고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승낙하는데 만약에 편지로 했다는 얘기죠. 편지로 만약에 편지를 뭐 하면 발송하고 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5일날 발송하고 7월 7일날 도달이 되면 지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승낙은 격지자일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라 약속했으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편지를 발송했을 때 7월 5일날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7월 7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요 이야기는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8페이지에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 간 계약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격지자 간 계약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문제 정도 언급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거 제가 이제 승격 발의한 말을 나중에 들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요 승격발 요거를 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계약 성립 가지고는 틀릴 것이 없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약정 계약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 그죠?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낙성 계약에서 언제 성립하는가 책에 들어가서 청약과 뭐가 있을 때 승낙. 당연히 허락이 있을 때 하겠죠. 이것도 대화자일 때는 도달인데 격지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요걸 좀잘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278페이지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283페이지 가세요. 쌍무계약의 효력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네, 큰 제목 따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3절이 무슨 계약의 효력이요? 쌍무계약의 뭐다? 효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그러면 잠시 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낙선 계약 가지고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하면서 청약 승낙 가지고 놀았고요. 그러면 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다. 그럼 대금 채권, 재산권 채권. 그럼 이쪽은 대금 채무가 있고 이쪽은 재산권 채무가 있죠. 어머, 여기 쌍무 계약이 나왔네요. 그러면 쌍무 계약의 효력은 도대체 뭘까라는 얘기죠. 쌍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채무와 이 채무가 있을 때, 예,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 서로 뭐할 때, 변제기일 때 한번 이쪽 일로 와서 다시 해볼게요. 자, 쌍무계약이니까 이제 결론부터 해봅시다. 갑은 무슨 채무가 있고요? 네, 갑은 파는 사람은 재산권 뭐가 있고요? 채무가 있고요. 을은 네, 대금 뭐가 있다?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서 쌍무 계약의 효력은 뭐냐는 얘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중도금 줄 때, 뭐줄 때? 자, 을의 순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한 계약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뭘 주고요? 중도금을 주고요. 마지막에 뭐 주죠? 잔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때 잔금 줄때 이쪽에서 받을 게 있죠. 뭐 건너받으면 될까요? 자, 속된 말로 하면 뭐예요? 집은 집 문서, 땅은 땅 문서죠. 등기 권리증. 부동산 관련된 등기 서류를 교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순서를 따라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코스 있고, 잔금 코스 있을 때, 요 중도금 줄 때를 보게 되면, 을은 중도금 줄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죠? 변제기. 자, 갑은 줄게 없습니다. 중도금 줄이 시점을 보게 되면, 을은 중도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고요. 갑은 변제기가 아니죠. 그런데 잔금 줄 때를 기준 잡게 되면 언제요? 잔금 줄 때를 기준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서류를 주게 될 변제기가 도래했고요. 그죠? 또 잔금 줄 뭐가 도래했다? 네,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형태에서는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 이행합시다라고 뭐할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관계다? 네. 동시 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네. 동시 이행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도금 줄 때는 이쪽은 변제기고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때는 우리가 뭐라 하면 되죠? 네, 동시 이행할 관계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 봅시다. 변제기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 변제기에 있는 사람은 동생 관계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한테는 법률 용어로 을한테는 변제기에 있는 사람 요걸 갖다가 이제 먼저 선 이행을 약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 이행. 이 사람은 나중에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후 이행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선 이행 의무자는 동생 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 그걸 뭐라 한다? 선 의무는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권이 없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잔금 줄 때하고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이다?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줄 때까지 나못 줘. 또 거꾸로 이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나도 네가 줄 때까지 못 줘. 그래서 이때는 서로서로 변제일 때는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다? 네. 서로서로 뭐할 권리가 있다? 항변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권? 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냐면 서로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에는 서로서로 항변할 권리가 있다. 즉 청구권을 이쪽의 청구권을 노. 항변권 상관없습니다. 청구권을 노. 영원히 노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일시적으로 노하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이 달라고 그러면 뭐다? 나도 못 죽었다. 나도 뭐할 거다? 청구권 노하겠다. 이게 무슨 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83페이지 보시면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3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동시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36조 동시항변권은 어디서 오는구나? 쌍무계약에서 오는구나. 네, 여기 구체적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에서 기본서 공부하는 거니까 쌍무니까 무가 쌍이니까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있으면 서로 같이 이행하자. 같이 이행하자. 그럼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항변권 없다, 항변권 있다. 다 간단합니다. 항변권 없는 사람이 네,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 이때 우리가 채무 뭐에 빠진다? 채무 불이행이다라는 말 들어갑니다. 채불로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이행 지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쌍무 계약의 동시 이행은 자, 해볼게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 동시이행이 나오면, 그죠? 항변권을 가지고 논의합니다. 뭐 가지고요? 항변권. 그래서 항변권, 자,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씁니까? 채무 불이행의 뭐다? 뭐다? 이행 지체. 그래서 지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계약하고 동시이행이라는 이 용어는 이 이행 지체라는 용어와 반드시 같이 묶어서 들어간다는 거. 요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이다가 됩니다. 그럼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 얘기고, 서로서로 항변권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땐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내년 여러분들이 8월까지, 예? 시험 보기 8월까지 요거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화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적 관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 첫 번째가 뭐다? 동시 이행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줄 때는 이쪽은 변제기 아니고 이쪽은 변제기죠. 그러면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 이건 나중에 줄 자.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가 이쪽에서 중도금 달라 할때 항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 이행을 약속한 자가 안 주면 잘못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에 뭐로 들어간다? 이행지체에 빠져서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관계 있으면 서로서로 노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채무불이행이 뭐 하고, 이행지체하고 한번 연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큰 채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536조 1항만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줄 때. 여기 잔금하고 등기 서류 줄 때. 그걸 536조 1항의 첫째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바로 요거 중도금하고 중도금 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36조 1항의 둘째 문장입니다. 536조 첫 번째 문장은 요걸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도금 줄 때를 생각하시면 요게 딱 풀리면 그 조문이 내게 될 겁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 자, 요쪽 걸 지워가지고 한번 좌우 대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쌍무계약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 하게 되면 이게 쌍무라고 했죠? 쌍무면 갑은 무슨 채무가 있고요? 재산권 채무가 있고요. 또 을은 무슨 채무가 있을까? 네, 대금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에 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낙내로 화재가 났다 또는 제3자 방화가 있었다 그래서 건물이 날아간 겁니다. 이걸 계약 후에 불났다 해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내로 화재가 났거나 제3자가 화재났을 때는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갑은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화재 원인에서 을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 없으면 어떡하죠? 갑이 잘못이 없으면요. 자, 보세요. 누구의 채무는? 잘못 없는 갑은 자신의 재산권 채무를 뭐 한다? 면제해 줍니다. 이 재산권 채무가 면제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이 을의 재산권 채권을 이쪽에다가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을의 대금 채무가 똑같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채무도 뭐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누구? 갑도. 을에 대해서 무슨 채권이 없다는 겁니까? 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서로서로.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도 없고, 을은 재산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갑은 건물이 화재가 났잖아요. 이 건물 화재된 대가 손실. 대가 손실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 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이걸 또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 대가 손실을 자기들끼리 위험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뭐다? 위험 부담. 이런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갑은 이 건물 기준 잡았기 때문에 건물 잡으면 갑은 무슨 자가 되고요. 채무자가 되고요. 을은 채권자가 됩니다.
계속 갑 누가 부담한다? 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284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네, 284페이지에 거기 조문이 하나 있어요. 537조가 있을 거예요. 537조가 거기 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이죠. 무무. 쌍무 계약. 일방 채무가 당사자 양쪽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했을 때,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그러면 갑도 면제니까 대가 손실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달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갑. 자, 떠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뭐 있습니까? 똑같이 이쪽도 재산권 채무가 있고 똑같이 대입해보는 겁니다. 이쪽 대금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계약 체결 후에 자, 이제는 거꾸로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갑은 잘못이 없는데 갑은 잘못이 없는데 매수인 잘못으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가정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쪽 채무 면제입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이 말은 을은 갑한테 뭐 달라 할수 없다.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권 채권을 뭐할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을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의 이 채무는 자신의 채무 있어요. 자, 대금 채무는 면제가 아니고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존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갑의 을에 대한 무슨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잘못이 있으니까 돈 달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 손실은 전부 다 을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가 손실을 무슨 용어로 고친다? 위험. 그죠? 위험. 그럼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해요? 을.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5페이지에, 네. 285페이지에 538조에 가지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란 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계약에서? 쌍무 계약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의 타이틀은 뭐냐면, 약정해서 성립해서 언제 성립하는가. 그래서 승낙했을 때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아까고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의 효력. 너도 무가 두개 있으니까 같이 이행합시다. 그죠? 또 양쪽 쌍무계약 체결로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매 누구요? 아까 제3자 화재, 낙내 화재 또는 매수인 화재 났을 때는 뭐다? 타이틀 제목이 뭐다? 네, 위험 부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동시 이행 이하고 위험 부담이 나올 겁니다. 네, 처음에 기초를 천천히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잘안 들리면 몇번더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그다음에 쌍무 계약의 효력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